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출호입니다. 오늘은 자전거에 대한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정출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시 일어나 페달을 밟습니다. 두발 자전거. 앞으로 바람을 타고 달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월의 길 따라 갑니다. 비틀거리는 자전거. 이제는 당신의 산발 자전거. 바람에 흔들리며 갑니다. 이 자전거라는 시는요, 제가 자전거를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상징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는 어떠나요? 어렸을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부모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그러고, 도와주면 독립심을 잃을까봐 옆에서 그냥, 그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기도 하고 하죠. 인생의 과정이란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두발 자전거, 두 발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요. 세월 따라 바람 따라 가다 보면 인생의 바람에 휘청거리고 몸도 허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두발 자전거가 아니라 두 발이 아니라 지팡이를 짚게 되죠. 그래서 비틀거리는 자전거, 당신의 산발 자전거라고 표현했고요. 바람에 흔들림을 갑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바람 앞에 등불이지만요. 그래도 바람에 꺼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유의미한 어떠한 존재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제시 자전거를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